원희룡, 후보 딸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달라.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의 딸이 15일 원 후보가 전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. 원 후보는 전날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제주 2공항을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했던 김모 씨에게 얼굴과 팔을 폭행당했고 날개란을 맞았다. 김 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 원 후보의 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빠 몰래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뗀 뒤 짜고 치는 연기였다. 맞고도 왜 가만히 있냐는 분들,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? 라고 반문했다. 그는 혹시라도 질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가해자분도 가족 있으실 테고 귀한 아들, 딸분들도 다 있을 텐데 그분이 다치시면 자녀분들도 똑같이 속상해 하실 텐데 왜 저희 가족 생각은 하지 않는지 화가 난다고 했다. 이어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서 욕을 먹고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계를 은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심경을 밝혔다. 원 후보의 딸은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싫어하시고 욕을 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. 실컷 욕을 하셔도 좋다고 했다.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 하나는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달라며 계란 던지는 것도 좋다. 때리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. 그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빠가 호상 당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워하셔도 좋으니 제발 목숨이나 신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. 부탁한다고 거듭 호소했다.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.